혹시 누가 행복하세요? 하고 물으면 얼른 예 하고 대답하세요. 대답하는 순간 당신에게 행복 하나가 추가될 테니까요. 언제나 당신 곁에 충청일보. 제34회 충북도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가 8일 첫 구간인 단양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10개 팀, 274명의 선수민 임원이 참여해 자신의 시도를 대표해 17개의 소구간을 달리는 대회로 각 구간에서 선수들이 교대하는 방식으로 대회 첫날 단양부터 충주 구간에서 4시간 54분 16초를 기록한 청주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옥천군이 5시간 1분 3초로 2위를 기록하며 청주시를 바짝 추격했고 제천시가 5시간 3분 16초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시는 일반고와 학생부에서 1위와 3위를 차지하며 첫날 종합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청주시 일반부 1소구간에 출전한 이민현이 19분 3초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조세호, 최병수 등이 일반부 3개 소구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출전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며 종합순위 1위를 이끌었습니다. 예, 올해로 이제 34회째를 맞는 충청북도 시군대항 우리 역전 마라톤 대회에 오신 많은 선수 그리고 임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 160만 도민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안고 우리 충청북도를 종단하면서 우리 충북인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요 대한민국 번영의 핵심 지역이 우리 충북이다라는 우리 뜻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완주하여 우리 충북 도민의 꿈을 함께 이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투구해신 우리 충청일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대회 남자 신인상은 옥천중 황인규 선수가 수상했으며 여자 신인상은 구룡초 김희분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커서 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달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상 코치, 학생들 가르치고 싶어요. 또한 대회 첫날 1구간에서는 정신지체 상급이지만 장애인 청소년 대회 금메달에 빛나는 단양고 이광식 군이 단양군 대표로 역주를 펼쳐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새벽에 70분, 오후에 70분. 대회 이틀째인 9일은 오전 8시 충주를 시작으로 음성, 괴산, 증평, 진천, 청주 간 82.5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치열한 선두 다툼 및 중위권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